혹시 배 선생님 이 욕구, 식욕을 좀 조절할 수 있는 그런 혈자리 같은 거 없을까요? 있죠. 오늘 설명드리려고 하는 부분인데요. 이 방법을 기억을 하시게 되면 설탕의 유혹이나 탄수화물의 유혹에서 조금은 여유를 좀 부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까 제가 이 방송 들어오기 전에 장애인 아나운서하고 이종용 MC한테 제가 네. 귀에 침을 한번 붙여줬어요. 맞아요. 여기. 붙여주셨어요. 네. 바로 이게 식욕 억제에 도움이 되는 귀 지압점입니다. 네. 그래서 첫 번째 위쪽에 귀 위쪽에 신문이라고 하는 혈자리를 한번 설명드릴 텐데요. 판넬을 보시게 되면 귀 안쪽 맨 위쪽에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. 귀 위에 안쪽으로 있는 부분이 바로 신문이라고 하는 혈자리인데요. 자, 신문점이 바로 네. 여기가 되겠습니다. 네. 이 신문점 같은 경우는 네. 심장이 열을 내려주고요. 또 갑자기 스트레스 받으시면 폭식을 하시게 되잖아요. 네. 이것을 좀 예방해주는 지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한번 자극을 해보실까요? 네. 네. 안쪽에 위쪽에 있는 부분을 누르시죠. 굉장히 안 놓고 그냥 맞습니다. 눌러가지고 좀 있으시죠. 네. 네. 누르니까 아파요. 고기 자극을 주시게 되면 일단 식욕을 억제하시는 데 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너무 아파. 두 번째 지압점이 바로 기점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. 아파서 안 먹는 거 아니에요? 기점이라고 하는 부분은 귀 앞쪽에 연골이 있는데 그 연골 안쪽으로 살짝 내려가시면 여기에 약간 오목한 부분으로 누르면 살짝 여기. 통증을 느끼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. 네. 이것도 허기를 느껴지는 중추신경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. 그래서 갑자기 음식을 좀 먹고 싶을 때 여기를 자극을 주시게 되면 그것을 예방하는 데 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여기는 좀 나은데 신문혈은 누르니까 아프네요. 맞습니다. 여기는 부종뿐만 아니라 비만도 효과가 있으니까 체중을 빼주고 싶은 분들은 한번 자극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. 너무 아프니까 저는 굉장히 살살 누르게 되는데 세게 못 누르는 세기는 어느 정도로 일단 살짝 그래도 자극이 있을 정도로 해주시는 게 좋거든요. 통증 자체가 있어야지만 반응이 있으시는 거니까요. 약간 눌러서 아픈 정도로 10초간 누르셨다가 뛰셨다를 한 3회 정도씩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.